나 그거 해보고 싶었어. 이상형 월드컵. 나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 트위치 스트리머? 라운드가 128강. 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오직 그냥 딱 봤을 때로 따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연줄이 다 있는 사람? 홍진호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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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같은 지읒 호를 쓰고 있는 사람을 택하느냐, 꽃미남을 선택하느냐. 아, 저 진짜 가운데 누른 거였거든요? 어, 지읒 히읒. 남자보다 여자. 아, 나는 여자. 아... 좀 더 여성스러운 분. 아... 아... 이거는... 아... 여러분은 얘 머리 못 만져봤죠? 쩔어 형. 근데 얘 왜 이런 걸 들고 있어? 아... 자켓보단 실물인데. 자켓보단 실물이야. 아,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죠. 내 프롱알리앙님이랑 결혼할 순 없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선마랑 결혼할 순 없네? 그렇다고 고말숙씨와 결혼할 수도 없는데? 아... 자켓이랑 결혼할래. 입대하신 분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분. 훈련병과 만기 전역자. 고무신 신고 싶진 않아요. 오케이. 자켓보단 실물. 안녕 자해야. 아... 제가 소니쇼라는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강진아 아마 나랑 결혼 안 할걸? 이걸 할 목적은 사실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누가 있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켠 건데 이게 본의 아니게 뭔가 성소수자가 되는 느낌이랄까?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분을 택한 거예요. 카페벤의 손님. 나는 카페벤의 손님을 저는 백테리를 턱. 네. 저는 이분을 택한 겁니다. 네. 네. 솔직히 취향은 이쪽이에요. 아, 빡빡이죠. 아, 실물이죠. 아, 여성이죠. 여성이죠. 아, 실물이죠. 아, 여성이죠. 이제 뭐, 이 상태에서 그냥 냅둬만 둬도 여러분이 대신 마우스질 해주실 수 있을 듯? 이제 알겠죠? 이제 확실히 알겠지 않나요? 요, 아, 확실한. 아, 실수했다, 이거! 아! 방금 카페벤의 여인을 택했어야 되는데! 그대여, 그대여. 좀 더, 응? 아, 카페벤의 여인을 택했어야 되는데. 어? 어, 여기 또. 최근에 빌랑이 저한테 표현을 많이 했어요. 빌랑이랑 술 먹을 때마다 자꾸 저한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아,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길기 때문에. 아, 역시 실물이죠. 아, 지금 나 선택이 너무 빠른 건가? 아, 자켓 대 자켓.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아. 자켓 대 자켓? 안녕하세요. 아니요. 안녕하지 못해요, 지금. 아, 동물 둘 다 동물 애호가야. 아! 머리핀도 둘 다 있어. 냄짱님 얼굴 눈 빼고 공개했어요. 아니 지금 저는 이 사진만을 보고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긴 머리나 반묶음이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선택. 고차비님! 뭔가 냄짱이라는 글자와 고차비라는 글자를 비교해봤을 때 뭔가 실물적인, 실제 살면서 고차비라는 사람의 본명을 가진 사람을 한 명쯤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구글링하자. 구글링이야. 실명 고차비 없는 거야? 주민센터 차비 빌려주고 주민센터에 친절함. 고차비씨! 고차비씨라고 해보자! 아... 없는 거야? 실제로 고차비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고차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고차박물관! 아... 뭐 상관없어. 이미 골랐는데 뭐. 아, 네이버 인물 검색. 그것도 좋다. 네이버 인물 검색. 고차비 없다. 설마 램짱 있는 거 아니야? 없다. 오케이. 본명으로 간다. 본명으로 간다. 야, 특정이 일이 뭐야? 이름에 맨 마지막에 일 붙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들어가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닉네임이잖아. 닉네임 줄이야. 인정. 노인정. 인정 못해. 아, 좀 더 친숙한 분을 고르겠습니다. 오른쪽이지. 제 견자의 본명을 알거든요. 하늘이님은 본명이에요.
외모 안 봅니다. 손가락 봐요. 손가락 모양. 임수환은 지금 자기 턱에 부위를 갖다 대면서 자기 턱을 보호하고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을 어필하고 있어요. 나 이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쏘니쇼님은 외산, 산을 표현한 수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건강이죠. 웰빙, 초록색. 건강하잖아. 상대방의 운명인 거 알고 있어요! 나랑 너무 친해. 쟤랑은 결혼할 가능성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쏘니쇼님과 결혼할 가능성... 누군가가 나한테 이러면서 다가온다 혹은 이러면서 다가온다 선택했을 때는 저는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익숙한 사람이냐. 그냥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랑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랑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나. 일단 둘 다 네이버 인물 검색했을 때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 자키보단 실물이지. 내가 봤을 땐 저 형도 시떡쿠야. 시떡쿠의 눈에는 리얼 루트나이즈 리얼. 솔직히 이 배우 이름 기억 안 나요. 그게 이유입니다. 아니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저희 쏘니쇼님의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사진이. 오케이. 자세 보자. 쏘니쇼님. 자세 쏘니쇼님입니다. 익명? 아, 난 익명을 안 해. 유준호. 쏘니쇼님 팬입니다. 쏘니쇼님의 중지 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중지 현실에서 알현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길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오! 여기 또 쏘니쇼님이 있네. 피는 절이나 마음이 수많은 전쟁을 넘어 장군감이시군요.